여러분, 사람이 머물다 가는 자리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, 이런 게 있어요. 그 사람이 식당이든, 뭐 커피집이든, 목욕탕이든, 뭐 어디든지 사무실이든, 그 사람이 있다가 떠난 자리 뒤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.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, 여러분, 별거 아닌데, 내 자리인데,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, 그래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마음 늘 가지면 좋겠어요. 그 일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저 사람이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도 저 사람이 조금 더 편했으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좋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? 세상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마침 또 걸어오는데 비가 왔잖아요. 우산을 쓰고 이렇게 이제 빠른 길로 온다고 오는데 길거리에 비 맞은 복근이 한 장 있어요. 뒤집어져 있어요. 그게.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지나치면 되는데 누가 떨어뜨렸나 하고 뒤집어 보니까 그 복근이 1,000원짜리 한 장이라. 그러니까 한 줄만 있는 거 있죠. 한 줄만 있는 거. 내 번호도 기억합니다. 257-13-3445. 그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. 안 됐으니까 버린 거죠. 그 한 줄이니까 기억을 하죠. 딱 한 줄이고. 그래, 그걸 제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서 젖어서, 너무 젖었으니까 죽지도 못하죠. 이렇게 보면서, 야, 이 1,000원짜리, 5,000원짜리도 아닙니다. 우리는 보통 요 식구들 여기 앞에 분들이 다 5,000원짜리 사는데, 한 장에 자기 인생을, 그죠? 뒤집으려고 하는 저 마음이 꼭 내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뭔가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. 환경이. 우리 들무새 가족들, 그죠? 이런 분들이 꼭 돈만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매일 한숨 쉬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 반복되는 그 삶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또 어려웠으면 5,000원짜리도 아니고 그 1,000원짜리 한 장을 사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인생을 바꾸려고 저렇게 할까 참 우리하고 똑같다 저게 그 한 장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 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럴수록 그 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은 좀 당당하고 오히려 저런 많은 분들에게 또 따뜻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점점 각박해지죠. 점점 뭔가 하여튼 이기적으로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다. 내만 알지 남은 전혀 뭐 죽든지 살든지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.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참 따뜻한 말 하는 사람 보기 드뭅니다. 10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참 뭐 나를 상대방 헐뜯고 나라 욕하고 뭐 다 잘못된 이야기하지 아 괜찮다 좋다 아 그래도 그만큼 행동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덜무새 가족은 늘 좋게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복근을 사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복근 사는 사람이 목사님 저 복근 샀습니다 하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목사님 저 복근 샀어요. 목사님 복근 한 장 하세요. 막 자랑합니다. 되고 나면 11조 당연히 드리죠. 제가 부자 된 기분입니다. 받지는 아직까지 로또가 되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로또 됐다고 목사님한테 로또 샀다고요. 자랑하면서 1등 되면 내 11조 내야죠. 막 딱 어기양양하게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솔직하다. 순수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가식 없이 많이 사서 두 개 하는 건 안 좋지만 한두 장 사서 그죠? 행운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또 좋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순수하잖아. 뭐 죄인인 것처럼 샀는데 막 숨기려고 이래 안 해도 됩니다. 그렇잖아요. 그거 다 사는 건데 사람인데 나도 한 장 사서 교인도 사서 되면 근데 막 자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. 되면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쓰겠죠.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거 사고 안 사고가 무슨 큰 죄가 되고 안 되고 그죠?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제가 참 순수함을
다시 한번 보았습니다.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.